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그 가수 이상우 씨가 부른 노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. 이걸 제가 이제 임영웅 만나는 곳 100m 전이라고 한번 바꿔봤습니다. 자, 원래 이 노래는 이제 한 남자가 여자를 이제 사랑을 하면서 어떤 사랑의 감정으로 어떤 설레는 그런 어떤 심정을 나타내는 노래거든요. 원래는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이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저기 보이는 콘서트장이라고 했고요. 오늘은 그녀를 세 번째 만나는 날인데, 오늘은 영웅을 세 번째 만나는 날. 여러분이 뭐 콘서트에서 이렇게 세번 만날 수 있죠.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죠. 원래의 곡에서는 새로 산 구두가 어색했는데 제가 하이힐로 바꿔봤습니다. 새로 산 하이힐이 어색해.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멀쩡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임영웅 만나는 곳 100m 전. 그녀를이라고 해서 제가 임영웅을 하면 또세 글자인데 네 글자가 돼서 임영웅 만나는 곳 100m 전 했습니다.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?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? 머릿속에 가득한 그의 모습, 원래는 그녀 모습인데 그의 모습으로 바꿨습니다.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. 하늘에 구름이 솜사탕 아닐까? 어디 한번 뛰어올라 볼까? 원래는 이제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인데 그에게 고백을 해야지로 바꿨습니다. 용기를 내야지. 앞에 영웅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대명사로 이렇게 썼습니다. 나나나나 이렇게 쭉 나오고요. 머릿속에 가득한 영웅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. 하늘에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? 어디 한번 올라볼까? 뛰어 올라볼까? 오늘은 그에게, 이것도 그녀에게인데 제가 그에게로 바꿨습니다. 고백을 해야지. 용기를 내야지. 용기를 내야지. 여러분이 뭐 콘서트장에서 이제 임영웅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이 노래를 또 생각을 해 주셔도 상당히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이제 가사 제목이 노래 가사 임영웅 만나는 곳 100m 전 이걸 한번 영어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임영웅 만 원래는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었죠. 이 노래 원곡은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. 이걸 이제 영어로 쓴다면 원래 이제 100m니까 100 meters before. 그다음에 meeting. 거겠죠. 그녀를 만나기 전 100m니까 100m 전이죠. 그러면 임영웅을 만나는 곳 100m 전. 이건 명작으로 하면 어떻게 됐냐면 뭐 이거 쉽죠? 그대로 똑같죠? 자, 100 meters before. 이 before가 전치사니까 이 meet 만나다에다가 ing를 붙입니다. meeting, 그다음에 임영웅.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? 그래서 여러분이 콘서트장에서 이렇게 콘서트를 보러 가실 때 특히 이제 제일 앞에 뭐 VIP석 이런 데는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100m 전이 되죠. 그래서 임영웅 만나는 곳 100m 전이라는 영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표현을 여러분이 콘서트장에 가실 때 한번 활용을 해보셔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